늦었구나. 문 닫으러 나왔는데. 제가 닫고 나갈게요. 경주 씨 만난 거야? 보니까 우리 아저씨 본성은 참 밝은 성격이더라고요. 경수 씨가 밝은 구석이 있지. 가슴 아픈 사연이 많아서 억누르고 살아서 그렇지. 본성은 밝은 사람이잖아. 기억이 돌아와서 이런저런 가슴 아픈 사연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느니 차라리 저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밝고 가볍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 여보세요? 이 시간에 무슨 일이에요? 놀랐어요? 나 잘 들어왔다고요. 당연히 잘 들어갔겠지. 그 얘기하려고 전화했어요? 집에 잘 들어왔는지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남자가 웬만하면 잘 들어갔겠지. 아니 집에 오다가 갑자기 기억이 확 돌아와서 어디 딴 데로 갔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아무 관심이 없구만. 농담이에요. 그냥 자기 전에 목소리 한번 더 듣고 싶어서요. 자는 거 깨웠나? 미안해요. 잘 들어갔으면 됐어요. 얼른 자요. 10분은 무슨 10분씩이나 통화를 해. 더군다나 이 시간에. 남자 같구나. 용건만 간단히 스타일이네. 잘 자요. 편히 자요. 아무 생각하지 말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잘 자요. 그래요. 끊어요. 경수 씨랑 통화한 거야? 아, 예. 아저씨랑 통화하는 게 왜 꼭 연애하는 사람들 같니? 그러게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꼭 그렇네요. 영신아. 그냥 지금은 아저씨가 편안하기만을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동안 많이 힘들었을 테니까 지금이라도 힘들었던 모든 기억을 지우고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들어가서 자라. 안녕히 주무세요. 영신이가 경수 씨를 측은해 하는 마음을 이해 못하겠어? 이해는 하는데 둘이 꼭 연애를 하는 것 같은 분위기야. 생각해보면 불쌍하잖아. 당신은 열린 사람이니까 차라리 잘 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차마 그렇게 생각하겠어. 하지만 기왕 이렇게 됐으니 자유로워져라 이거지. 사람 기억에 매이는 거야. 이런저런 기억이 꼼짝도 못하게 옮아매는 거지. 난 예전에 내 뇌를 세탁기에 넣고 돌려버리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한 적 있어. 뭐예요? 엽기적이잖아. 사람의 뇌도 꺼내서 깨끗이 세탁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가만히 들여다보면 상태 심각한 사람이야. 남들 모를 거야. 낚시는 어디로 가세요? 아버지가 낚시 한번 데려가 줄까? 저희 엄마랑 재혼하셨다고 들었어요. 난 초혼이고 엄만 재혼이라고 봐야지. 근데 전 엄마보다 아버지가 더 편하게 느껴져요. 그래? 영광이네. 고맙다. 그렇게 생각해줘서. 엄마는 이상하게 절 긴장시키는 것 같아요. 원래 엄마 성격이 그래. 하지만 널 많이 사랑한다. 그렇겠죠. 저녁 식사하세요. 아무리 봐도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내가. 정경수가 아주버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도 기가 막히고 그 모습을 보고도 입도 뻥긋 못하는 내 신세도 기가 막히다. 그 입 뻥긋할 생각하지 마. 형님이 엄명을 내렸잖아. 준영이도 형형 하면서 좋아하잖아. 욕심 없는 사람이니까 준영이 잘 보살필 거야. 최숙정 아들만 아니면 저만한 사람도 없지. 하지만 최숙정 아들이잖아. 최숙정 아들. 최숙정 아들이 아주버님한테 그냥 아버지, 아버지 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속이 뒤집혀서 그래. 내려가서 밥이나 먹자. 아니 어떻게 망가지 상황이 돌고 돌아서 최숙정
측정여사만 옴팡지게 좋은 상황이 됐냐고 그러니까. 결정적 역할을 누가 하셨더라? 최수정만 살판 났어. 살판은 무슨. 형수도 정경수 기억 돌아올까 봐 전전긍긍하는 것 같던데 뭐.